이제 내가 이게 스테이터스가 지금 무게가 59.8이지. 이거 51이래 그래도. 이건 뭐야? 두꺼운 부츠? 화형 속성이 좀 더. 아, 이걸로 한번 47.9. 오케이. 50%가 넘어가는 거죠. 이건 확실히 가디언이 확실히 좋은데. 아, 이것도 가디언이 확실히 좋은데. 무게가 넘어간다는 말씀이야. 이걸 없애버릴까? 이렇게. 오케이. 이거는 무게에 안 들어가지? 좋아요. 그냥 지팡이를 그냥 양손으로 쓰는 게 낫겠어. 어차피 물리 공격을 안 하기 때문에. 그리고 그러려면 마법만 쓰려면 주문기억을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. 강력한 소로사를 일단 횟수로 해야 될 것 같으니까. 다 없애고. 이렇게. 이러면 96발. 네, 소울화살을 주력으로 쓰죠. 96발이면 뭐 쉽게 마법이 떨어지진 않겠지. 자, 가자. 귀향자의 감옥에서 어디 가서 아 여기였나? 떨어지듯이 귀향자의 감옥. 가보도록 하죠. 여기 맞나 모르겠네. 맞나? 쪽 맞나? 메스님 어서 오세요. 자, 먹을 거. 흔해 빠진 거 아니지? 저게 그 독 해독하는 거였나? 뭐 누구 있어요? 아, 여기 살아있는 거야? 자, 천천히 가. 천천히. 천천히요. 천천히. 여기, 잠깐만, 여기로 내가 올라왔지? 아, 맞다, 여기로 올라왔죠? 아, 예, 맞습니다. 네, 저기로 올라왔어. 아, 여기도 못 갔네. 비웃어. 사례님 어서오세요. 반가워요. 아, 싫어요.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. 이야, 배경이 합성 있는 것 같죠. 합성 했다는 게 눈에 보여.
근데 내구력이 내구력을 좀 게다가 나 저 업데이트 한 번 지금 요새 왜 이렇게 많아? 메두라 폐가 이건 알고 거의 아 이건 알고 오래된 굉장히 오래된 일찍 어서 그런 과장님 어서 오세요. 큰 쐐기석 파편이 필요한데. 아 이런 거 때문에라도 지금 지팡이 말고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야겠다. 아 그냥 단 거 하나 들자. 이런 거 부실 때 단검이 좋아. 좋아요. 폼 바로님 반가워요. 단검이 가벼워서 그나마 쓸만해. 오! 아, 제기를 맞았어! 뭐, 에너지 재생반지 있으니까 저 정도 맞은 거는 뭐, 차겠지만. 어, 저기 어디 있는 거야? 오! 오지 마! 야, 씨, 기체 기척도 없다가 갑자기 또, 아, 여기서 봤어야 되는구나. 잘 봐. 또 있나? 밖에 나가 있나? 아, 저 입구 쪽에 계속 있는데? 야, 서로 가. 가! 오이! 아이, 저런 자기 본업에 충실한 놈 같으리라고. 아, 저런 부지런한 놈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데. 그러네. 가 임마. 좋아. 아 이거 바꾸자. 이렇게 쟤는 좀 세요. 오케이. 오! 이거 봐, 세잖아. 아, 쟤 또. 에너지. 하자 그냥 불편하다. 야 이거는 뭘 부셔도 뭐 나오는 게 별로 없어. 여태까지 저 부셔서 뭐 나오는 게 한 두 번 있었던 것 같아. 근데 상자 미믹이냐? 에스조각 큰 쓰기 파편 에스조각? 야 에스조각 잠깐만. 자 에스조각 저기 또 있네. 저 얘네 아 이거 지뢰 같은 거 깔아놓는 거 없나? 마법 중에 지뢰 마법 같은 거 있으면은 깔아놓는 것도 아니에요. 이럴 텐데. 자 천천.
맞나? 모든 걸 유인해서. 아따. 오케이. 파워는 별로 안 쓰네요, 쟤는. 이제 인간 조각상을 많이 준다. 이 개들이 인간 조각상을 많이 줘. 왜 개들이 인간 조각상을 많이 주지? 개들이. 걔인데? 자, 여기 거기잖아. 어, 저기도 먹을 거 있네. 스마일 비즈님 어서 오세요. 네. 내 방송에 유일하게 내 방송 없으면 안 될 분. 푸스쟁이가 아니지. 내 방송이 없으면 안 될 분. 스마일 비즈님. 없으면 안 될 분. 700레벨을 달성한. 오! 아, 참, 스마일비즈님, 저, 방송 초기에 지금 못 들었을 텐데, 예. 메이스 따위 버렸습니다. 그냥, 칼도 지금 만들고 싸우려고 하다가, 뭐, 부술 때, 칼은, 한 번씩 할 때, 내구도가 달아가지고, 지팡이가. 그냥 단검 들었어요, 그냥. 아, 그냥 마법으로 싸울래. 아, 모르겠어. 그냥 이제, 마법 칸도 많겠다. 그냥 소울 화살 90발 기억해놓고, 그냥 마법으로만 싸울래. 근데 여기 왔던데, 내 다. 오! 원래 이쪽으로 오는 건가 보구만.